안녕하십니까.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 항쟁과 같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건조차도 특집 다큐에서는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더더욱 시청자를 위하여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어떤 연유에서 발생하였고 어떤 사건 전개로 이루어졌으며 어떻게 희생자가 발생되었는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특집 다큐, 다큐멘터리라면 마땅히 다루었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초반에 3분가량의 짧은 애니메이션과 더불어 붉은 동백꽃이 더 붉게 물들었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라는 연출은 서정적이고 연출로서는 훌륭하였으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다큐멘터리로서는 다소 너무 간이한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의의가 큰 내용을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더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두 다큐멘터리는 모두 자료화면과 내레이션으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과 인터뷰 영상이 번갈아 제시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의 변주가 거의 없이 이 구성이 반복되다 보니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흥미가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기념관이나 박물관에서 상영하는 교육용 영상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후반부의 내용은 제주 4.3 사건 관련 기록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알리고 응원을 독려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자들이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시청을 할 수 있도록 구성에 변주를 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선 제주도민들이 민주화, 그다음 민권운동, 남북 간의 이념적 갈등 등을 요구하던 시기에 발생을 하였고 군사적인 진압 및 사회적 탄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근대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적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이는 세계 자연유산이라는 지역적 배경이 담긴 제주에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는 화해와 상생, 그리고 추모 분위기를 형성하고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한 발판 마련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프로그램은 사건의 경위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 이해하기가 쉽게 구성되었고 제주 4.3 특별법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르면 한반도는 지난 70년 동안 30배 이상의 산림 녹화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부터 개인까지의 모든 이가 함께 이뤄낸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 보물, 그리고 그 보물을 가꾸기 위해 투자된 노력과 자금,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져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 중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의 산림 영웅들에게 100년, 200년 후에 한반도의 숲을 당부합니다. 숲을 조성하는 데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숲을 가진 한반도라는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그에 따른 발전된 녹화 사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거기에다 어쩌면 더 중요한 과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송계를 만들어 마을의 산림을 관리하던 우리 조상들의 노력으로 한때 울창했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황무지가 되었던 우리의 산림을 재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투입해온 노력과 정성과 물질의 결과인 현재의 우리 녹지를 지키는 노력이야말로 전제되어야 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과제일 것입니다.
먼저 일부 천년의 숲을 꿈꾸는 초록빛 숲의 기적편은 다소 지나칠 정도로 산림 녹화의 당위성을 너무 성급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강조한 듯 하다는 시청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중 러닝타임 2분 정도에 방송되는 산림 공익 기능에 대한 도표 제시와 설명은 시청자들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이끌어낸다기보다는 다소 강요하는 듯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프로그램의 화두 역할을 이행한 산림공익기능평가액 자료에 대한 설명은 특별한 서술 없이 결론만 강조된 듯한 프로그램으로 귀결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진안군의 마을 산림조합 결성 사례인 금송계 사례나 경북 영일만 녹화사업 그리고 기업이 투자한 조림 사례를 제시한 강원도의 경우까지 산림 녹화의 당연한 결과만 제시한 구성으로 일관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불로 굉장히 그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에 4월달에 가장 많이 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가 대형 산불인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4월 1일날 2일에 지금 저희가 황무지에서 보물산으로 라는 1일 2부가 방송이 되었는데 2일부터 3일까지 전국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53건 그리고 대형 산불만 3일에만 5건이 산불이 났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대형 산불이 11건 그리고 올해 들어서 4월에만 대형 산불 기준으로 5건입니다. 대형 산불의 통계를 처음 냈을 정도로 이례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제 할 수 있는데 1, 2부에서는 이 50년간의 기적으로 정부부터 민간이 그 외국인까지 숨은 공로자들의 이 울창한 숲을 위한 노력이 조명이 되어서 저 또한 이런 대한민국의 이 우청한 숲과 이 숲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감사의 마음도 사실 들었습니다. 1, 2부에서 이러한 것들 조명했다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기후 변화의 원인이기도 하기도 한다지만 작은 불씨가 축구장 240개 면적의 이 산림의 숲과 건물을 순식간에 제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을 지키는 국민의 의식 수준의 변화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집 황무지에서 보물산을 보면서 나무와 숲, 산으로 중요성에 대하여 시청자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연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자료를 통해 자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어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쾌한 나레이션 통과 분위기가 잘 짜여진 구성과 어우러져 시청자 입장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계 식량 농업 기구가 인정한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YTN DMB가 시청자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로 방송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4월 YTN DMB 시청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